여러분, 그 공장장님이 손을 다치셨잖아요. 그 왜 다쳤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제 여러분 왜 다쳤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고 저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이 시점에 아무도 저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그분이 드럼을 세트가 옮기실 때 아무 시선도 저에게 향하지 않겠죠. 여러분,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예요. 함께 할 사람이 있으신가요? 네. 오, 예. 이 보일 이번 크리스마스는 여느 때와 다르게 혹시나 작년까지 슬픈 크리스마스를 보내셨다면 이번 크리스마스는 정말 사랑스럽고 행복한 아름다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제 제가 몸에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들었기 때문이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